노력들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할게요. 2022 대덕거리 맥주 페스티벌에서 즐거운 시간들 이어가고 있는데요. 다음 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노래 잘하는 가수, 트로트를 맛깔나게 부르는 가수, 창구의 신 박서진 씨의 무대입니다. 운명으로 간다 운명한테 지지 말고 내가 길을 찾아야지 넘지 못한 산은 없다 내가 길을 찾아야지 걷지 못한 산은 없다 벌써 이렇게 설치 한번 왔죠. 우리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좀 옆에서 할까요 그러면? 아, 네네 옆에서 할까요? 옆에서 하죠. 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같이 해야 돼. 이제 라디오 또 녹음 돼야 되니까 하려고 같이 해야 돼. 박서진! 헤이! 박서진! 헤이! 박서진!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장구청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신 박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야, 여기 현장 분위기 어떠세요? 너무 좋은데요. 저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노래하려고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네. 인기 가수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밥집에서 밥그릇 가지고 두드리면서 박자를 맞춰주시더라고요. 아유, 부산 밥집 손님들 아니야. 네네. 아유, 쌈밥집 대박났네. 박서진 씨가 원래 또 장구의 신 아니에요? 네네. 여기 계신 분들이 밥그릇의 신이에요. 밥그릇이 너무 잘 두드리시죠. 박자 기가 막히지. 아니, 박서진의 팬들은 모든 장단을 잘 맞추는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요. 네. 박서진
박서진 씨가 정말 무대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가수로 유명하잖아요. 네네. 그 에너지 퍼포먼스는 어디서 힘이 나는 거예요?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면 정말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더라고. 그런 게 원동력이 여러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더 힘내라고 박수!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박서진 씨가 가수가 꿈을 꾸셨고 어릴 때 경험연장도 출전하셨다고요? 맞아요, 맞아요. 세 번 도전해가지고 두 번 떨어지고 한 번은 벗어 올라가서 상금 못 받고 내려갔어요. 아이고. 천하의 박서진이 땡을 받았단 말이야. 그때 기억나세요? 그때 기억나죠. 그때는 초혼을 불렀었어요. 아, 네. 네. 그 어린 나이 그때 13살 때 장윤정의 초혼. 아니요, 아니요. 민지의 초혼. 민지가 또 대전 출신 가수 아니에요?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.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? 살짝만 한번 들어. 맛집 봅시다, 네. 사랑했던 그 사랑이여. 이렇게 했어요. 여기까지. 딩동댕을 신세계 받았어야지. 그러니까요. 장고의 신이라는 수식어를 늘 달고 다니는 가수인데. 네네. 장고의 신은 누가 붙여준 닉네임이에요? 뿐이고 나무꾼을 부르신 박고인 형님께서. 어머. 장고를 너무 신나게 친다고. 장고의 신 박서진을 소개합니다. 해주셔가지고. 그때부터 장고의 신이란 별명을 얻게 됐어요. 자기는 역가위를 두드리고. 네. 그 당시에, 지금은 네네. 아니지만. 네네. 지금도 잘 지내시죠? 네,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아, 네. 뭐 박구윤 씨뿐만 아니라 롤모델을 삼고 있는 존경하는 가수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. 네네. 가수라고 하면 전부 다 롤모델을 삼는데 그 중에서 남자는 나원한 선생님, 여자는 이미자 선생님과 롤모델을 삼고 있습니다. 역시 노래 잘하는 네. 가수들. 그리고 또 나원아 씨. 나원아 씨 이미자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나훈아 씨 그리고 또 이미자 씨 참 오랫도록 네네.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가수가 되기를 믿으심치 않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앞으로 또 이런 가수 이렇게 활동하겠다고 계획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이제 장고의 신이 아니라 노래 잘하는 가수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테니까 박서진 꼭 기억해 주시고 박서진 노래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자. 이제 박서진 씨의 노래 또 듣고 싶으시죠? 장구가 준비가 됐습니다. 자, 퍼포먼스 만나보는데요. 이제 준비하실 동안 네. 저희 잠깐 이제 마무리 인사만 좀 한번 해볼게요. 네네. 아, 마무리 인사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후에 할까요? 예. 이후에 하죠. 예. 자, 이제 박서진 씨의 무대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. 역시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. 장구 앞에 있어야 박서진이 있지요. 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오츠피입니다. 안녕하세요.
2022년 들어서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는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감사합니다. 내 앞에 가수분들은 몇 곡씩이나 부르고 가셨어요? 다섯 곡? 열 곡? 저는 11곡 정도 부르고 가겠습니다. 이제 지금까지 두 곡 들려드렸고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무슨 노래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어?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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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으로 사랑으로 밀어줄게요. 여기까지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. 혹시 여기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노래방 쿵짜라라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는 딩동댕 그 노래방. 여기까지 네 곡을 들려드렸어요.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듣고 싶은 노래? 어? 딴따라? 딴따라가 어떻게 시작했더라? 혹시 다른 거 없어요? 에? 어부 바부리 푸비바 내 사랑 나의 어부 사랑해요 어부바. 여기까지 다섯 곡을 들려드렸습니다. 어메를 여기서 하라고요? 어메리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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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달라고 날아갔던가 날라거든 시원한 맥주나 마시게나지 못 날아가 못 낳거나. 갑자기 맥주 땡기는 하루입니다. 여섯 곡 들려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가 많은 것 같으니까 한 곡 한 곡 들려드린 것보단 여러분 묶어서 메들리로 들려드린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메들리로 들려드릴 텐데 만약에 아시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손을 쉬지 말고 함께 부딪혀주시고 입은 닫아놓지 말고 함께 노래 좀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도 쉬지 말고 붙잡고
쌈밥집에 계시는 누님들은 그렇게 흔들어가지고 방금 먹은 쌈밥이 다 소화가 됐겠어요. 아유 세상에 건강하게 노시네. 감사합니다. 세상에 감사합니다. 내가 눈 달리고 누나같이 잘 노는 사람 처음 봤어요. 마지막 곡 이제 더 신나는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오늘 날씨가 맥주 한잔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나오셔서 맥주 한잔 걸치시고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박서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서진 씨의 무대였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땀을 흠뻑 흘리면서 멋진 무대 만나봤습니다. 자, 무대 아래서 듣는 박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행복하셨다면요. 박서진 씨, 이후에도 멋진 활동 부탁한다는 대로 박수 보내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이동희 대덕분에 맥주 패스.